등교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돼지 등심, 다진 살코기로 나오고요. 밀가루, 조선부추, 대파, 생강, 소금, 진간장, 청주, 참기름, 굴소스,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에 등교자의 주름은 한 방향으로 5개 이상 잡으시오. 등교자 주름 잡아야 되는데요. 5개 이상 나오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두피는 익반죽으로 하시오. 네.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셔야 합니다. 만두 길이는 7cm 정도로 하고 6개를 만들어 접시에 담아내시오. 지름이 7cm 정도 나오도록 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6개 나오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먼저 반죽부터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 반죽하겠습니다. 밀가루는 한 큰술이 이렇게 깎아서 흔들지 않고 계량하는 것이 한 큰술이죠. 자, 6큰술 정도면은 여유 있게 나옵니다. 시험 보실 때 밀가루를 다 사용하시면 밀대로 밀때 젓가루가 필요한데 젓가루가 없으면 다 들러붙죠. 그래서 항상 젓가루 남겨놓고 반죽을 하셔야 하고요. 시험 볼때 밀가루는 아주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밀가루는 먼저 체에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익반죽하라 그랬죠? 네, 물이 끓어서 자, 요 뜨거운 물을 넣어주는데 밀가루 건조 상태에 따라 물 들어가는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한 큰술 넣지 마시고, 3분의 2큰술 넣고, 추가로 조금씩 부어줍니다. 물을 조금씩 넣으면서 반죽을 질지 않게 해주세요. 가루보다 덩어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손으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등교자는 뜨거운 물로 반죽하고요. 물만두는 찬물로 반죽하는 거예요. 중식에서 만두가 두 종류가 나오니까 차이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 섞어진 후에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숙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반죽이 질면 마른 면보에, 그 다음에 반죽이 되직하면 젖은 면보에, 되직하면 조금씩 또더 물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딱 좋으면 비닐봉지에 숙성을 좀 해주세요. 시험장에서 비닐봉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따로 챙겨가셔야 합니다. 저는 물이 한 큰술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자, 좀 치대시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숙성을 좀 해주세요. 그럼 그동안에 재료들 다지겠습니다. 자,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운데 펼쳐서 파란 심지 제거하시고, 채 썰고 모아서 다져주세요. 생강입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두었고요. 생강 다지겠습니다. 생강은 다져서 그대로 넣을 수도 있고요. 즙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념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다진 걸로 나오니까요. 핏물만 제거하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파, 생강. 부추는 마지막에 넣어주시고 나머지 양념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파, 생강은 맛이 강하니까 아주 많이 넣지 않습니다. 자, 대파, 생강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약간의 소금, 소금 간합니다. 그리고 후추.
간장이 적혀 있는데 간장이나 굴소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질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씩만 넣어주세요. 조금씩만 넣었습니다. 자, 굴소스고요. 간장입니다. 참기름. 그리고 청주. 예, 액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액체를 한 큰술이나 한 작은술씩 넣으시면 질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섞으시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래서 끈기가 생겨야 소가 훨씬 더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고추를 처음부터 넣으시면 풋내가 나니까요. 고추는 마지막 단계에서 넣어주세요. 자, 끈기 있게 섞였다면 이제 부추를 넣어보겠습니다. 부추를 넣고 가볍게 섞어줍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면 만두피를 만들어서 만두를 빚어보겠습니다. 숙성된 만두 반죽은요. 6개가 나와야 되니까 6등분을 잘라주세요. 혹시 빚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크다면 하나씩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등분을 하시고 하나씩 물을 이렇게 묻혀가면서요. 다시 한번 갈라지지 않게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굴립니다. 굴리고 나서요. 손으로 한번 눌러주세요. 눌렀을 때 동그란 모양이 나와야 만두피도 이쁜 동그란 모양이 나옵니다. 대충 그냥 누르시고 민다면 찌글찌글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젓가루를 뿌려가면서 얇게 밀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길이가 7cm니까 7cm가 나오도록 밀어주세요. 밀대는 조금 더 큰 밀대 가져가셔서 밀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작은 밀대 가져가서 이렇게 만두피를 모양을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피를 모두 6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두를 빚어 볼게요. 소가 혹시 부족할 것 같으면 소도 6등분으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피를 손에 놓고요. 한 작은술 정도 올려 놓겠습니다. 소가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넣으시면서 수저로 꾹꾹 누르시거나 손으로 꼭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을 완전히 접지 마시고요. 살짝만 움켜잡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에 약간의 물을 묻혀주세요. 자, 그리고 검지손가락을 넣어가면서 윗부분을 접어주시고 또 윗부분을 검지로 밀어주시면서 접어주시고 또 검지로 접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이 5개 나오면 됩니다. 5개 이상이면 되니까요. 6개, 7개 만드셔도 좋습니다. 자, 모두 이렇게 6개를 빚었습니다. 자, 그러면 냄비에 물을 올려주시고요. 시험장에서는 찜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두가 들러붙지 않게 하려고 면보를 살짝 적셔서 바닥에 깔아줍니다. 남김이 오른 찜통에 만두를 올려서 10분간 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두를 찌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만두를 보니까 만두가 이렇게 투명하게요, 속이 비칠 정도로 잘 쪄졌습니다. 그럼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교자는 이렇게 6개를 모두 담았습니다. 재료는 모두 익어야 하고요. 개수 6개 나와야 합니다. 증교자 완성되었습니다.